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 만나고 싶어하는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. 섹터톡, 오늘은 어떤 전문가가 나왔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. 네, 상상인증권의 김장렬 리서치센터 상무님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요새 뭐 정신이 없죠? 네, 그렇죠. 시장 보고 있으면 답답하시죠? 예, 잘 안 보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이제 그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. 네, 네. 네, 그 회의를 보시고 나서 총체적으로 느끼신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. 그 첫날 이제 FOMC 발표했을 때가 저희가 어린이날이었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많이 오르더라고요. 네. 그 50BP, 75BP가 아니고 50BP를 할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5월 말고 6월달 나와서 아, 거기 흥분했구나 라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흥분할 건가? 라는 의심이 좀 갔어요. 근데 그래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그거 이상으로 빠진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렇군. 의도치 않게 파월의 그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약간 혼선을 준 것 같다. 네. 그리고 첫 번째, 혼선을 줬다. 의도치 않게. 두 번째는 더 잘 아시는 전문가 계시겠습니다만 지금의 인플레라는 것이 그 수요적인 측면이 없질 않겠지만 공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된 거기 때문에 페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동시에 두 번째 날에 발생을 해서 지금 그 의구심이 이제 해결이 바로 안 되면은 당분간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더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이제 금요일을 맞이한 거죠. 네. 오늘까지 그 여파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네. 전체적인 분위기는요. 김상우님도 지금 시장에 한 들어오신 지 몇 년 되셨죠? 99년부터 들어왔으니까 23년 정도. 그렇죠. 그럼 뭐 시장의 굴곡을 여러 번 다 보셨을 텐데요. 어떻습니까? 지금 추가적으로 시장이 좀 더 하락할 거라고 보십니까? 그 미국은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. 네. 잘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건 없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사실 미국이 뭐 3% 빠지면 한국은 그 반 정도 빠지는 정도로 물론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겠습니다만 낙폭은 적은 낙폭으로 그렇게 좀 수렴해가는 어느 정도 그렇게 가면 어느 정도 가면 저점에 가지 않겠어요. 네. 그게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패턴으로 다들 보고 있는 5월 11일 날 4월 CPI 그 정도까지는 일단 버텨보는 거. 오늘 이제 러시아가 확전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게 위안이 된다기보다는 그런 거 아주 버텨보는 정도로 흘러가지 않을까. 그래서 만만치 않은 장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장이 무너진다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 섹터가 있지만 하이 밸류에이션은 안 되겠죠. 하지만 또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그나마 버티려고 하는 그 또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폭 빠지다가 어느 정도의 자연적인 수렴으로 저점을 찾아가는 식이 돼서 그게 2550이 될지 2600이 될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다행스러운 거는 상대적으로는 덜 빠지는 정도로 버텨가겠다. 그러다가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이 좀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여름 때쯤 되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비저빌리티는 물가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그러질 수 있는 베스트는 제가 봤을 때 6월 한 중후반, 7월 달 정도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샀을 때 전체적으로 3개 샀는데 2개가 올라가서 뭘 사든 간에 하여튼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그런 시기는 굉장히 오기가 쉽지 않다.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. 여름 지나서 가을 정도까지. 공급망 이슈에서 가장 큰 거는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중국인데 우크라이나에 뭐 결국은 이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중국이 이제 아시안 게임을 미루었잖아요. 그거 보면서 조금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결국은 경제보다는 정치를 우선시하고
자기네 한계, 의료의 한계 때문에 두려움이 워낙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 뭐 경제 부양 정책으로 뭐 지분 지준율이건 금리나 뭐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미국이라는 또 반대가는 거에 또 제약이 있고 하다 보니 2분기에 GDP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건 다 이제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 4%가 아니고 2%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3%, 3분기, 4분기에 바짝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충격이 먼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 그러면 그나마 중국 말고는 우크라이나라도 해결돼야 되는 것이 좋은데 우크라이나는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전이 제가 봤을 때는 극단적인 진전이죠. 이제 EU가 독일을 포함해서 몇 개 헝가리 국가나 몇 개 국가는 빠졌습니다만 원유 전문 금지하겠다. 미국이 무기대여법, 랜드리스 80년 만에 부활한 무한정 지원해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죠. 선택이 없거든요. 재래식 무기 갖고 지금 전황에 대한 보도가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?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게 진짜 화학무기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몰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 그게 안 좋아요. 예, 그게 안 좋아서 그게 한번 오면은 장이 한번 더 내려갈 수 있죠. 저는 러시아가 핵무기나 극단적인 거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완전히 털썩 주저앉는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장은 그거를 좀 오히려 예지주시하고 있고요. 중국의 코로나 이슈 같은 거는 그 코로나가 중국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강화해서 코로나, 제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내려가서 위안화가 절하가 더 되고 6.8, 6.9가 되고 그것 때문에 원화 달러가 뭐 1,305가 되고 이런 식의 그런 충격은 5월, 6월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중에 안심하는 순간에 3분기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미디어트하게는 러시아 이슈가 사실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패드의 그 여러 가지 노력해서 50BP냐 75BP냐 시장에서 못 믿겠다. 너네 과거 한 거 실패했다. 노력은 가상하다. 근데 뭐 그런 경우는 뭐 6월 달에 FOMC에서 진짜 금리를 얼마나 하는지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우려가 이미 주가에 녹아 들어가서 미국도 한 90%, 92% 반영된 것 같고 한국은 95% 이상 반영이 됐으니 그걸로 인한 거는 뭐 이번 주가 고비로 찾아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의 그 이슈 혹시라도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안심하는 그 순간에 2분기 실적부터는 진짜 금리 인상이나 물가 인상에 영향을 모든 업체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거든요.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. 근데 2분기가 반영이 돼서 나오는 시점이 우리가 휴가 가기 전에 7월이란 말이에요. 안심할 때 그게 또 나올지 않을까. 그래서 첩첩삼중인데 일단은 FOMC가 먼저 맞았고 했고 중국은 나중이고 러시아가 좀 잘 넘어가야 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바닥은 더 내려가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잡아 이거 제한적이라 보지만은 반등할 때 얼마나 올라갈 건데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뭐 러시아가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쓴다고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뭐 확률이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. 낮지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토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. 그러면 그거는 지금 뭐 러시아의 군사력 그 하는 걸로 봐서는 나토가 개입했을 때 러시아가 승산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네네. 그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.